안녕하십니까. 먹방 31회차. 이번에 먹을 것은 무엇인가? 고추장찌개가 있고요. 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근데 밥이 너무 많긴 해, 보이네. 너무 밝다. 어두운 비교. 어쨌든 많습니다. 아, 먹기 편한 것부터 먹어야 되겠고, 큰 것부터. 막말원에 또 안 되겠네. 3단 봉어리 당해야 되겠네. 사사사.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버섯도 있고요. 감자, 두부, 호박, 고기, 파, 양파. 그렇습니다. 고등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고등어 아니에요? 봐보십시오. 이거 뭡니까? 이거입니다. 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죠. 삼치와 고등어의 맛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어 짜다고? 소금 많이 뿌리면 짠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맛? 약간 씹는 맛 있는데? 살살 녹아내리는 느낌 아닌데? 아, 그러네. 고등어 통조림 느낌이 되었네. 그거랑 비교하면 됐고. 벌써 11시간 40분째 하고 있군요.
시간이 이리 빨리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침에 아침 식사를 좀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들 되시고. 야, 원래는 이렇게 동그란 국에다 했었는데 미술에 잘 보이라고 여기 놔두고 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 아,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스카이프 하던 사람. 연합. 한 명은 연합원이고, 한 명은 친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냉각인데요? 왜요? 통조림에 뼈는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통조림은 또 따르게 만드나? 뭔가 뼈를 녹아내렸다 그런 느낌이군요. 힘이 받지. 어둡게 해. 어, 오케이. 좋다. 이렇게 썼어야 된다.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감사합니다. 슬슬 배가 부르기 시작했네요. 나 아직 반도 못 먹은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 이게 어쩔 수가 없었어. 밥을 내가 많이 불러 그랬거든요. 딱 아, 이만큼만 먹어야지 하는데 밥통에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방 방이 쉽진 않아요. 문 닫아두면. 왜 울었습니까? 노래 무슨 문제 있습니까?
같아요. 일단은 밥은 안 남기는 편이고 다른 건 안 먹어도 밥은 먹는 편이고 또 넣은 거는 또 다 먹는 편이고 장점이자 단점이지. 무자본 사냥터요. 간 네이버에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31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